이따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허비 맥스 라이프 판. 안녕 친구들아, 난 다니랴. 친구들아, 이 세상에 재미있는 취미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거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바로 커피야. 그래서 지금 연암동에 와 있어. 그리고 오늘은 취미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어. 이제 바리스타 분한테 제대로 커피를 한번 배우려고 하는데 친구들아, 따라들 와. 완성됐습니다. 오늘 커피로 배우러 왔는데 알려주시는 분이신가요? 아, 네. 오늘 커피를 알려드릴 바리스타 손재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딱 복장만 봐도 완전 바리스타 이제 폼이신 것 같은데. 아, 네네. 어떤 거부터 배우면 되나요? 제가 이제 컵 테이스팅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론이랑 이제 커피 맛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챔피언한테 배우는 커피 기대되는데? 한번 가시죠. 가시죠. 네. 제가 두 개는 이제 담아놨어요. 건두가루를 갈아서 냄새를 맡는 거를 이제 드라이 아로마. 드라이 아로마. 이게 옆쪽을 쳐주세요. 쳐주고 삼각 모양으로 만들게 되고 두 번 킁킁 한번 해보세요. 오. 이게 드라이 아로마 맡는 방법이었고요. 타이머를 킨 다음에 물을 붓습니다. 4분 동안 우리거든요. 4분. 이제 이 상태로 냄새를 맡습니다. 이거를 이제 웻 아로마라고 합니다. 드라이 때 느꼈던 향이랑 좀 다른 향들이 올라와요. 네네네. 웻하고 드라이는 확실히 그러네요. 좀 다르다. 제가 한번 마시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시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슬러핑이라고 해서. 오, 깜짝이야. 소리를 내는. 아, 진짜요? 네. 스푼에 있는 거를 입안에 순간적으로 마셔서 혀에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혀에 골고루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조금 떠서. 제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마시는 것도 힘드네요. 네. 이제는 옆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네네. 커피 머신으로 이제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음흠. 라떼 만드는 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어, 원래 항상 이쪽에만 서 있었는데 그쵸. 처음으로 이쪽을 썼네요. 에스프레소 추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그라인딩 여기 버튼에 이거를 대시면 돼요. 세팅이 되어 있어서 레벨링이라고 해서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펴줍니다. 손으로 이따 이렇게 대주세요. 네네. 템핑은 몸으로 평평하게 꾹 이따 이렇게 봤을 때 네. 평평하게 수평이 맞는 게 좋거든요. 꽂고 돌려주세요. 살짝 장착을 하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이제 샷이 나오죠. 이게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이게 샷을 넣어요. 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이제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싶은데 시간상 계속 한번 해봐야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한번 손으로 쭉쭉쭉쭉. 네네. 템핑을 네. 이거 끼는 거죠? 네. 끼워서 됐습니다. 뭐를 넣으면 되겠죠? 네. 저의 첫 번째 아메리카노예요. 한번 마셔. 뭐. 네. 이제 라떼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대주시고 소리가 치직치직 네. 나면은 공기가 이제 주입돼서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이제 마음껏 그냥 부어보세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야. 자. 날 첫 번째 라떼 먼저 한번 좀 맛봐주세요. 아, 제가요? 네네. 정말 맛있어요. 진짜요? 네, 정말. 네, 정말. 당장 바리스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부터 거품까지 와, 완벽한데요. 아,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네. 맛있죠. 아,
와, 오늘 이제 자랑스러운 작품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네. 제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정말 진짜 잘하셨어요. 아니, 우리 오늘 되게 좋은 이벤트 하거든요.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어떤 물품을 기부하면 이제 커피 한 잔 공짜 드리는 약간 그런 이벤트인데 아마 한 100명 정도 오니까 제가 좀 빨라야 돼요. 긴장되기도 한데 너무 잘 알려주셔서 좀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아, 지금 일일 카페 장소로 왔어. 되게 좋은 취재 행사를 할 건데 몇 명 올지 잘 모르겠어. 오, 이미 몇 분 오셨어. 오, 몇 분 오셨어. 몇 분 오셨어. 안녕. 와, 한 시간 전부터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따가 맛있는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뭐해? 커피 마시러 왔어요. 커피 마시러 왔어? 너 좀 도와줘 같이. 어떻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오자마자 커피 한 잔 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는 이따가 끝나고 먹고.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닦는 거 막 이렇게 서빙하는 건 잘해. 아 진짜? 아니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물품을 기증하면 쿠폰 받아. 그러면 너가 아마 그 쿠폰 받고 나한테 주문을 알려주면 될 것 같아. 아 이거 마시고 싶은 거를 뭐 예를 들어 아이스 라떼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내가 그거 하고 진동벨 네가 아마 담당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3시부터 오픈할 건데 네. SNS로 한 번 더 네.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게 인사해야 돼.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 진짜? 첫 손님이잖아. 박수 치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와, 첫 손님. 와.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시면 돼요. 주문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카페 라떼. 카페 라떼다. 아이스 카페 라떼? 두 잔이요. 두 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걸로 하나. 네. 다음에 카페라떼 따뜻한 네. 걸로 하나.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 하나. 형 은근히 라떼가 많이 들어와요. 라떼? 네. 알았어. 저희가 진동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알겠습니다. 시럽 추가요? 네,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나왔어요? 왜 그래?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 누르셨다. 오늘 처음이라서 이게 뭐가 있습니다. 네, 주문 이따가 하나씩 좀 알려줘. 카페 라떼 하트를 두 개 해줘야 돼요. 두 잔이죠? 네, 아이스. 아이스로요? 네. 일단 아까 라떼 두 잔 나왔어. 알겠습니다. 형, 아메리카노 빨리 해줘야 돼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 늦어. 어이씨, 겁나 빡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할게요. 아이씨, 빡세.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안 늦었죠? 괜찮죠? 많이 늦은 거 아니에요? 맛도 죽일 겁니다. 형, 이제 조금 속도 줄여도 돼요. 그래? 네, 라떼 따뜻한 거 한 잔. 자, 라떼 한 잔 더 나왔어요. 잠깐 앉아도 돼요? 아,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오, 혼자 오셨네요. 네, 저 처음으로. 창원에서 오셨다고요? 커피 맛은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커피 괜찮아요. 좋아하는데 제가 먹어본 라떼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오늘 어떤, 그러면 어떤 물품 기증하셨어요? 네, 이 바지. 바지요? 네. 오, 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좋은데 꼭 쓸게요. 커피 뭐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많이는 아니고 근데 요즘에 많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오늘 라떼 드셨네요? 오늘은 달달한 거 먹고 싶어요. 아 진짜요? 달달해요? 안 달달 같은데? 다니엘 한 스푼 넣어도 달달한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요.
이제 뭐가 있어요? 잠깐만. 감사. 네. 테이크아웃 카페 라떼 따뜻한 거 하나, 카페 라떼 아이스 하나. 오케이 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더. 예. 총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섯 잔이야. 네. 오케이, 땡큐. 뭘까요, 형? 여기 나오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뭐예요, 형? 마지막 손님. 마지막은 더 정석껏 최고로 맛있게 만들자. 최고로 맛있게. 최고 맛있게. 마지막 손님은 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땡큐. 땡큐. 인조이. 마리스타가 됐어. 아,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형, 난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둘이서도 이렇게 힘든데 절대 마리스타한테 진상 부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뭐야? 이거 새 건데? 이거 라이딩 헬멧이 아닌가? 어,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형 이거. 옷도 있고 셔츠. 보온병인가? 어, 보온병. 안경통인가? 아니 선글라스인 거 같은데? 우와 선글라스. 그럼 오늘 총 저희가 몇 명 왔을지요? 100명 정도는 됐어. 될 것 같아요. 100명. 난 그거 거기까지 아닌 것 같고 난 한 8명 정도? 실제 뚜껑으로 오늘 몇 명 왔는지 한번 세볼까요? 와 이게 두꺼운데. 어 두껍네. 자. 자 한번 세보자. 두 잔이다. 두 잔. 셋. 넷. 다섯. 서른 넷. 서른 여섯. 마흔 일곱. 여덟. 쉰. 하나. 하나. 오. 형 오늘 32팀? 52잔. 아. 야, 안 되겠어. 다시 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기부하러 왔어요. 아, 네. 저희 물건들 엄청 많이 모았는데 네. 다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한번 볼게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네. 오늘 이렇게 기부해 주신 물품들은 사실 재판매는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네네. 스코넨즈라고 또 렌탈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들을 다 공유해 보실 수 있게 쓰여질 네. 예정입니다. 형태들도 다 너무 좋네요. 괜찮나요? 네. 옷도 엄청 많이 기부해 주셨어요. 뭐 셔츠랑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친구들아 오늘 일일 바리스타 체험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100점에 만점에 나는 99점 준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게다가 우리 오늘 기부 이벤트로 같이 진행하면서 누구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마실 때는 여유가 있지만 만들 때는 여유가 없어. 나는 이만 오늘 힘든 하루를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 친구들아 다음에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올게. 안녕.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철수님입니다. 따뜻한 거 하나, 아이스 하나. 따뜻한 거 하나, 아이스 하나. 기분 늦어. 겁나 빡세.